중간에 학생들이 와가지고 중대부고 해설 좀 이제 끝내봅시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15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5번. 자, 15번 보시면은 일단 4차 방정식인데 4차 방정식 중에서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도록 하래. 자, 그럼 x 4제곱 일단 쓰겠습니다. 자, x 4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7x 4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4a 플러스 5x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곱하기 a 플러스 12x. 자, 더하기 2a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에 맞도록 하래. 자, 4차식인데 보기차식을 제외하고서는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인수분해 하기 전에 앞서서 보니까 문자가 있으니까 문자를 죽일 수 있는 x값을 떠올리시는 게 맞다는 거고, 보시면 알겠지만 a 제곱함이 있으니까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0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2 넣었을 때 0이 나오니까 자, 차수가 높을 때는 웬만하면 조리제곱 씁시다. 8a 플러스 7인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a 제곱 빼기 12a, 그 다음에 2a 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2로 해보면은 1, 2, 마이너스 a 빼기 5, 자, 마이너스 2a 빼기 10, 자, 6a 나오고요. 6a, 12a,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0 나온다. 그러니까 2가 있는 거는 맞다는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도 이제 누구를 찾는지 보니까 이 a 제곱을 없애려면 어쩔 수 없이 a가 차수가 한번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a를 넣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웠죠. 그래서 a를 넣어보시면은 a 지워지고 마이너스 5가 되는 것 같네. 자, a로 갑시다. a 해보시면은 1, a, 마이너스 5, 자, 마이너스 5a, 여기 a 나오고 여기 a 제곱 나옵니다. 끝났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저 식이 어떻게 인수를 해? x 빼기 2, 자, x 빼기 a,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가 나옵니다. 저 3차식이. 괜찮죠? 자, 서로 다른 내실근이라 했으니까, 자, 일단은 서로 다른 내실근이니 판별식을 써가지고, 판별식을 써서 여기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일단 여기서 두 실근 나왔죠, 그죠?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조건이 추가되냐? x가 2고, 얘가 a니까 일단 둘도 같으면 안 돼. 괜찮죠? 자, 거기에다가 이 뒤에 있는 식이 a나 2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조건들을 다 따지셔야겠죠, 그죠? 자, 먼저 가봅시다. 일단은, 판별식을 써보면은 25-4a인데 얘가 0보다 커야 돼. 자, 그러니까 a가 4분의 25보다 작다는 뜻이고, 이 말 자체가 될 수 있는 자연수인가요? 자연수니까 a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은 자, 1, 2, 3, 4, 5, 6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근데 여기 a랑 2가 같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a랑 2를 지워줍시다. 2는 안 됩니다. 자, 게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 2나 a를 근으로 가지면 안 되니까 자, 2를 넣어볼게요. 4-10 플러스 a, 즉 2를 근으로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a가 6이면 안 되겠지, 이거 탈락. 자, 일단 a도 안 됩니다. 그래서 a를 넣어보시면 a제곱 자, 빼기 4, a가 0이니까 a는 0도 안 되고 4도 안 된다. 4도 탈락입니다. 될 수 있는 게 1, 3, 3가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볼게요. 자, 16번입니다. 자, 16번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수분해를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에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인수분해 할 때 어떻게 하면 돼? 차수가 제일 낮은 걸로 항상 묶는 연습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낮은 게 누구냐면 b니까 자, b로 묶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림차수로 a가 2차식이고 b가 1차식이니까 b로 내림차수 해야 되고 빼기 3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4 a 플러스 4다. 자, 이렇게 안 보시면은 이제 인수분해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게 내림차수를 정리하시고 차수가 낮은 걸로 자, a 플러스 2제곱 1 빼기 3이 얼마다? 325다. 여기에 소인수분해 하나 나오겠지, 그치?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도 좀 쉽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해보죠. 자, 17번도 이제 근계수관계 때문에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좀 이것만 써볼까? 자, 여기서 필요한 개념은 뭐가 있었냐면은 ax제곱 더하기 자, bx 플러스 c다. 자,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은 당연히 알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인데 좀 특별하게 자, 두근의 차도 좀 알고 있읍시다. 절대값 알파 빼기 베타라고 하는 게 자,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이다. 판별식인데 조심할 게 뭐냐면은
얘가 짝수 차수 판별식을 쓰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이 정도 외워두시고 자 그러니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인 거는 확인이 될 거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인 것도 확인이 될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알파 빼기 베타를 좀 구하자고요. 어떻게? 판별식을 통해서 자 1분의 자, 루트 판별식인데 판별식을 쓸 때 짝수 쓰면 안 됩니다. 자 B제곱 자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2로 D 나오나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저, 우리가 구한 것은 절대값이야. 자 그러니까 알파가 베타가 더 작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지, 그지?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는 마이너스 2루트이다. 자, 요것만 있으면 되니까 넘어갈게요, 여기는. 자, 18번으로 가봅시다. 자, 18번 보였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17m인 블라블라블라 33이 나한테 78만큼 넓어졌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자, 이제 요번에 시험에서 나올 때 자, 곱셈공식의 변형 문제가 나올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문자를 너네가 세팅하는 것도 능력이야 사실. 그러니까 문자 세팅을 하는데 사실 어릴 때부터 어떤 걸 많이 들었었냐면은 문자를 최소한 줄이자.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 근데 더 필요하면 두 개 이렇게 할 텐데 이번에는 문자의 개수 너무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험 단원 자체가 곱셈 공식의 변형 파트니까 그냥 웬만하면은 A랑 B 이렇게 둘 다로 잡읍시다. 괜찮죠? 자 근데 여기 잡을게요. A라고 잡아주시고. 자 여기 B라고 잡았을 때 자 3씩 늘리겠대 3씩 늘려주시면은 요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추가된 넓이가 이제 78이라고 하니까 자, 첫 번째가 얘가 피타고라스 때문에 얘가 7인가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7제곱 나온다 289인가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 바깥쪽 넓이가 78인 건데 이거 쪼개면 되겠지 그지? 여긴 3A 여긴 3B 여긴 9다. 그러니까 3a 더하기 3b 더하기 9가 얼마 나온다? 78이다. 요게 두 개 연립하면 나올 테니까 이거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19번입니다. 자 19번은 이제 객관식 풀이랑 주관식 풀이를 둘 다 이제 알려줬던 것 같은데 먼저 객관식 풀이 해보고 그 다음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풀 건가 이거까지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 모드라는 걸 사용한다고 했었고 3의 100승 100승부터인가요? 3의 100승 자, 3의 101승. 자, 3의 102승이 있습니다. 자, 요때 이제 단위체를 잡으라고 했었는데, 이제 모드가 장점이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거듭제곱이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된다는 거예요. 남는 게 좀 위험하지만. 자,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은, 27이라는 숫자를 28로 나눈 겁니다. 자, 원래 합동식을 써줘야 되는데, 그냥 이퀄로 갈게요. 자, 27이라고 하는 거를 28로 나누면, 원래 나머지는 0이야. 그치? 아, 나머지는 27이야. 왜? 27이니까 28로 안 나눠지거든. 다시 자 27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27 나머지야. 누구로 나눴을 때? 28로 나눴을 때. 자 근데 억지로 한번 나눈다고 했었고 자 억지로 한번 나눠주시면은 28 들어가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과 똑같습니다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근데 27이라고 하는 게 3의 세제곱인 거고 결국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3의 100승을 찾기 위해서 자 양변을 33제곱 해줄 거예요. 33제곱 해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1에 33제곱 거듭제곱은 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1과 똑같다는 뜻이고 결국 3의 100승이라고 하는 거는 자, 마이너스 3과 똑같다고 볼 수 있을 거다. 왜? 양변에 또 3을 곱한 거예요. 괜찮지? 자, 3의 101승은 또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9인 거고 3의 102승은 마이너스 27이 나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가볼게요. 그럼 결론은 객관식일 때 이렇게 풀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3인 거고 얘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7이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9가 나옵니다. 괜찮아요? 자,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 했으니까 그때 28을 한 번씩 더해주면 되는 거였지? 자, 한 번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11이 될 거고 한 번 더 더하면 17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7이다라고 객관식일 때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자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는 자 원칙이 있었지 그지? 자 어떤 원칙이 있었냐? 자 나누는 수를 자 x라고 치환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3의 27승이라고 3의 3승이라고 하는 게 즉 27이라고 하는 게 x-1이야. 그러니까 이제 준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똑같아. 자 x 빼기 1의 33승 에다가 3을 곱해주면 되는 거고 자 앞에는 9 곱하기 x 빼기 1의 33승인 거고 자 뒤에는 x 빼기 1의
몇 승이죠? 34승인가요? 이렇게 되겠지. 자, 얘를 x로 나눠라. qx가 x보고 나머지가 r이니까 자, x가 0을 대입하시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3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9 나오고 여기가 1 나옵니다. 괜찮아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11이 된다는 건데 아까랑 똑같아.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다 x를 하나 더 해줘가지고 즉 28을 더하니까 17 나옵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이런 원칙들, 객관식이랑 주관식을 둘 다 알고 있으시면 좋겠고요. 자, 넘어가 봅시다. 20번이죠. 자, 20번 보시면은 자 이제 최대 최소 2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이제 흔히 나오는 유형이니까 2차함수의 최대 최소인데 이제 뭐 축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차이함수로 보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제한 범위가 주어진 경우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좀 봅시다. 제한 범위가 주어진 경우 그러니까 얘가 나왔을 때 제일 어렵다고 했었는데 제한 범위인데 얘를 숨겨놓는 경우가 있다. 그죠? 자,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치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환을 하는 것을 곧장 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 번째가 뭐냐면은, A가 0 이상이에요. 자, B가 0 이상인데, 갑자기 A 플러스 B가 3입니다. 이런 조건을 따로 붙여놓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너네가 직접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A라고 하는 거는 3-B가 되는데, 얘가 0 이상이기 때문에 B는 3 이하라는 조건이 갑자기 생기는 거면서, B의 범위는 0 이상, 3 이하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봤던 것 같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3번이 나왔을 때가 제일 많이 틀리는 건데 3번을 못 찾으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완전제곱식입니다. 이게 요즘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세요. 자, 완제식 같은 경우인데 얘는 뭐냐면은 X제곱 더하기 Y가 자, X제곱 더하기 Y가 3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그 XY를 모든 실수라고 주더라도 어떤 조건이 갑자기 튀어나오냐면은 x제곱이 3-y야. 근데 이 제곱이라고 하는 건 0 이상이기 때문에 얘가 0 이상입니다. 이런 조건이 추가되고 결론적으로는 y가 3 이하가 됩니다. 이 조건을 보면 무조건 틀리게 되니까 꼭 이걸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괜찮죠? 자, 문제로 돌아가 보면은 실수 xy니까 사실 제한 범위가 없는 거거든. 근데 자, 3x 더하기 자,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는 3이다. 자, 요거를 만족시킨다고 되고 밑에 있는 걸 찾으래.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요 제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얘가 페이크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자, y-1의 제곱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식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4-3x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근데 얘가 완전제곱식이니까 전체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갑자기 제한 범위가 x가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해놔야겠지, 그치? 자, 이 상태에서 다 문자로 바꿀게요. 한 문자로 우리 x의 범위를 구했으니까 y를 좀 바꿔봅시다. 괜찮죠? 그러니까 2x제곱 자, 빼기 4x 자, 2로 묶었을 때 자, y제곱 마이너스 2y 자, 플러스 3이 나옵니다. 괜찮죠? 근데 저기 나와있으니까 2x제곱 빼기 4x 자, 2 곱하기 y제곱 빼기 2y가 3-3x입니다.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은 자, 2x제곱 자, 마이너스 10x 플러스 9가 되는 거고 얘가 2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5에 자, 전체 제곱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될 건데 우리가 지금 구할 건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 그래프가 2분의 5를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이야. 근데 제한 범위가 어디냐면 3분의 4보다 작거나 같거든. 이쪽만 있으니까 최소값 어디서 나와? x가 3분의 3일 때겠죠? 그러니까 굳이 완전제곱식 다 만들지 마시고 여기서 x에다 빨리 얼마대입하면 돼? 3분의 4를 대입해서 이거를 못 찾으면 다 2분의 5일 때에서 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하자. 자, 21번입니다. 자, 21번 네, 학교의 시험에서 좀 제일 어려웠던 문제 중 하나지. 자,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이게 그러니까 어렵긴 어려운데 학생들이 이 원리를 터득하지 못해서 맨날 헤매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한번. 자, x 4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1 x 제곱 자,
자, 뒤에 인수분해 하고 할게요. a 플러스 u. 자, a 빼기 4 나올 거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x제곱을 t로 치환하겠죠. 그래서 x제곱을 t로 치환하시면은 뭐 치환하는 건 좋아. 자, 좋은데 일단은 얘를 치환했을 때 t의 분의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고, 내가 꼭 이걸 뭘 연습시켰었냐면은 여기서 이걸 꼭 그리랬죠. 얘가 t고 얘가, 아이고, 얘가 x고 얘가 t다. 그래서 t는 x제곱이니까 이런 그래프를 꼭 그리라고 했습니다. 축의 이름을 좀 쓰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그럼 식을 바꿔보면은, 자, t제곱,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a 플러스 1t, 자, 플러스 a 플러스 u, 자, a 빼기 4가 되는 건데, 왜 뒤에를 인수분해 해내냐면 얘가 항상 인수가 나오게 줍니다. 뭐, 아, 항상은 아니고 인수가 나오는데 못 보면 너무 어렵게 풀려. 그러니까 항상 인수분해 해왔을 때 나오니까 t 빼기, 자, a 플러스 6이 될 거고, 자, t 빼기, 자, a 빼기 4가 될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거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t가 두 개 나와. a 빼기 4거나, 자, a 플러스 6이 나오는데 이제 1학년 때 올라와서 처음에는 맨날 x값 y값 구분을 할 줄 안다고 착각하지만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x값 y값 구분을 못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t값은 마치 x값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y값 역할을 하는 y값. 괜찮아요? 그러니까 a 빼기 4라는 상수함수랑 a 플러스 6이라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축과 만나서 생기는 x값이 근인 거니까 이렇게 만나면 서로 다른 두 지근이 나오는 건 맞는데, 만약에 아래쪽에 생기게 되면 안 만나니까 x값이 없다는 뜻이고, 그 말은 곧 실근이 없다는 뜻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얘가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지니까 얘가 좀 작죠. a 빼기 4가 밑에 있을 거고 a 플러스 6이 위에 있을 텐데, 자, 1번으로 가볼게요. x값이 주어지려면 일단 최소한 만나야 돼. 그러니까 a 플러스 6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같아도 괜찮아요. 왜? 여기서도 0으로 중근을 만나는 거니까. 자, 근데 a 빼기 4라고 하는 건 2차 함수 만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러니까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a 빼기 4는 음수가 돼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자, 마이너스 6 이상부터 4 미만까지가 들어가야 된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이제 2번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이것도 교육청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면은 이렇게 볼 거야. 얘가 만나서 생기는 얘는 y값이란 말이야. 근데 x값이라고 하는 거는, 아, 이제 근이라고 하는 건 x값이니까 얘가 정수인 근의 갓도록 이래. 그러니까 1을 갖게 되면은, 다시 좀 크게 그려볼게요. 여기서 자, y는 x제곱이랑, 아니, t는 x제곱. 자, 여기가 x축인 거고 여기가 t축인데, 자, 만약에 x가 1을 근으로 받게 되려면은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뜻이고, 그때 이 y값이 1이 돼야 돼. 그래야 1이랑 마이너스 1을 두 개를 갖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래야 정수 근을 갖는다. y값은 정수가 필요 없어. x값이 정수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1이 될 때나 혹은 2를 갖게 되면 4가 돼야 돼. 즉 a 플러스 6이라는 전음이 1이거나 또는 4거나 또는 9거나 또는 16인가 이런 식으로 제곱수를 가져야만 정수인 근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요? 정수인 근을 가지려면은 이 y값이 제곱수가 돼야 된다. 자,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여기서 마이너스 5 나올 거고, 마이너스 2 나올 거고, 3 나올 거고, 10 나올 거고, 이렇게 쭉 가는데 제한범위 여기기 때문에 되는 a값은 2밖에 없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3밖에 없을 거다. 괜찮죠? 그래서 이게 x과 y값을 구분하는 문제니까 이것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